안녕하세요. 예한세무역의 이마스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진단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13강 가지급금, 대여금, 선급금, 보증금의 평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가지급금, 대여금의 평정입니다. 가지급금은 전부 부실자산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 사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실체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인정을 해주지만 예외는 사실 흔치가 않고요. 지금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부실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특수관계자 불문하고 저희가 뭐 가지급금, 대여금, 그리고 주임종 장기채권, 주임종 단기채권 이런 것들이 명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부실로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특수관계자가 있는 대여금은 부실자산이고 특수관계자가 없는 대여금의 경우는 겸업자산입니다. 사실 이 둘 다 결국에는 실제 자본을 차감하는 부분에선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부실로 전부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그 예외는 사실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선급금 평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급금 같은 경우도 역시 전부 부실 자산으로 보신다고 원칙을 세우시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실제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일 현재로 이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성이 확인이 되면은 그 부분 선급금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단일 현재로 인건비 신고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원천세 신고가 됐고 거기에 따른 급여 대장이 있고 뭐 이런 경우 실제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장기 선급금, 1년이 지난 장기 선급금이나 이제 실제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거죠. 실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평정 과정에서 실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의 평정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등록관청에서도 이게 악용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과연 접근해야 되는지 확실히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이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부 지침상에 이제 2천만 원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봐라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이 결국에 이것도 역시 실제성을 입증하기 위한 한 방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부실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성 여부를 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KB 시세나 예를 들어 또 저희가 공인중개사무소 뭐 복도방이라고들 하죠. 거기에 이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거나 그리고 상대방 임대인의 경우 이제 그 저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상 간주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성 입증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실자산으로 이제 보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당연히 어떤 거예요. 실제성을 상실한 사례겠죠. 즉 임차인이 다른 경우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본점 등과 인접하지 않은 부동산. 이거 일단 가공이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점과 인접하지 않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가까이 있어야 비로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가 좀 문제가 되는데 임직원용 주택입니다. 이것도 악용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냥 본인 주택이 이제 본인 사무실이라고 하고 임차보증금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갖고 임차보증금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임차보증금을 1억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법인이 이제 임차인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이제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둘 간에 상호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1억이 서로 이체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1억을 인정해달라 라고 하면 이거 가만히 듣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결국 이건 부실자산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국에는 전세권 설정도 그렇고 실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것이니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추가로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 선급금,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